안녕하세요. 고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 투자자로 매년 연봉만큼 수익을 올리고 계시는 박민수 씨의 40살 주식 공부 5일에 대한 책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예, 책은 이 책입니다.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 이분이 이제 현재 증권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한 20년 동안 증권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주식 시장에 정통하신 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은 직장인이면서 처음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3억으로 한 10배를 자산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투자 방법은 이제 실적 위주로, 이제 주로 가치 투자로 매년 연봉 이상 수익을 올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제 투자 비법은 이제 마법의 종목 선정 분석표를 작성을 해서 분석표에서 합격한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단계는 10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오늘은 이 마법 종목 선정 분석표 10단계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표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요 종목은 이제 효성 OMB에 대한 종목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뭐 4단계, 5단계, 6단계 쭉 해갖고 10단계까지 이렇게 쭉한 장에 종목을 요약을 해서 종목을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을 들이는 거죠. 이분은 종목도 많이 투자를 안 한다고 합니다. 한세 종목 정도 분산 투자하고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철저히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표가 한장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회사에 한 시간 정도를 이렇게 분석하는 노력을 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철저하게 종목 분석을 하시면은 직장 다니면서도 연봉만큼 버시는 수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이분의 이제 마법의 종목 선정 분석표 1단계는 3년간의 단기 순이익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은 탈락. 그러니까 이분의 주식 투자 방법은 복면가왕식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복면가왕은 실제 그 노래 부르는 가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적자 기업은 탈락, 또뭐 유상증자 가능이 있으면 탈락, 또 기업 실적이 하락하면 탈락, 이런 식으로 계속 탈락탈락 제어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최소 3년 동안 단기 순이익이 매년 증가해야 되고 또 분기별로도 1년 동안 점검을 해서 계속 증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성 판단을 위해서 미래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지를 증권사 리포트나 아니면은 네이버 이런 증권 종목 분석 란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제일 뭐 가장 정확한 거는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그 예측치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매출액도 증가해야 되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찾아 가지고 그 표에다가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하는지 이거를 잘 체크해야지, 최근 막 상장 폐지되는 그런 적자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 위주로 이분은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실적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시가총액을 확인합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그 회사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가총액이란 뭐냐면 이제 그 회사의 주식수 곱하기 주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주가가 5만 원짜리면은 뭐 비싸고 천 원짜리면은 싼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주식수하고 주가를 곱해가지고 시가총액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만약 1조면은 좀 비싼 거고 천억 원 정도 되면은 1조에 비해서 싼 거죠.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우리 15억짜리 아파트를 평가하려면은 평당 얼마씩 계산하잖아요. 30평 아파트가 5천만 원일 때 15억 아파트가 된다. 이런 식으로 기업체도 주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식 수가 뭐 100만 주다. 100만 주다. 그리고 곱하기 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500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식 수 곱하기 주가를 해서 이제 시가총액을 구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이제 그 마법 분석표에 적는 거죠. 그래서 비싼지 싼지. 그리고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게, 이 회사에서 주식 관련 사채, SIB이나 BW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만약 보유하면 나중에 물량 부담이 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SIB이나 BW 있는 회사들은 이제 탈락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는 미래의 PER을 계산합니다. 미래의 PER을 계산하는 거는 미래의 시가총액을 미리 계산하는 거죠. 이게 펀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당기 순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서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됩니다. 그래서 PER이 낮으면 좋은 거고 높으면 비싼 거죠. 주로 이제 기준을 한 10배 정도 해가지고 10배 이하면 뭐 싸게 보는 거고 10배 이상이면은 비싸게 보는 겁니다. 요거는 업종별로 틀립니다. 뭐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퍼가 되는 거고 또 굴뚝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업종별로 좀 다르니까 업종 평균 PER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ER 10배면은 10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미래 예측치를 적용해왔고 미래의 퍼가 10배 이하일 때만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3단계가. 그 다음에 4단계. 4단계는 부채 비율하고 당좌 비율하고 유보율을 체크합니다. 수많은 이제 재무 비율 중에서 안전하고 가성비가 높은 요 이제 부채 비율하고 당좌 비율하고 유보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요. 왜냐하면 빚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당좌 비율과 유보율을 높이면 당좌 비율은 이제 현금성 자산이 많은 거고 은행에 이제 예금을 많이 해놓은 거고 유보율은 이제 이익을 내 가지고 그 이익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뭐 자본금 대비 만약 100%다 그러면 자본금이 100억이면 100억만큼 이익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상증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은 낮아야 되고 당좌 비율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상증자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보율이 높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샘플로 보여드렸던 이제 효성 OMB란 종목이 이분이 실제 투자했던 종목인데 무상증자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신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로 넘어가서 5단계는 3년간 공시하고 뉴스를 확인합니다. 요거는 이제 네이버 뉴스 검색이나 또 공시는 증권거래소의 다트 공시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해당 종목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그
보시고 재무 자료에 리스크가 없는지, 그다음에 투자를 위한 호재 발견이 있는지, 뭐 호재 같은 경우는 뭐 특허 취득이라든가 또 수주 공시라든가 아니면 제3자 유상증자를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이제 다 공시에 나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미래 이익 추정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공시하고 뉴스를 확인을 하는 거죠. 공시는 이게 이제 기업 내부 자료를 공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담한테 전화해도 안 알려줍니다. 실적이나 아주 기업의 중요한 내용은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시에 매일 공시를 보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 그 기업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이제 6단계. 6단계는 이제 3년간 시가 배당률을 계산을 해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은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은 그 회사가 이익을 내서 주주들한테 이익의 일정 금액만큼 배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3년간 배당을 확인하고 또 미래에 얼마 정도 배당을 할지 이거를 확인하면 이제 기업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시가 배당률과 미래의 PER이 투자의 기준으로 되는 거죠. 미래 시가 배당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배당금 나누기 주가를 하시면은 이게 뭐한 4%가 된다. 그럼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면 은행 이율이 1년에 뭐한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4% 정도 되면은 굉장히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은 뭐 주가도 오를 확률도 높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7단계. 7단계는 3년간 지분율을 확인을 합니다.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5% 이상의 지분 변동 공시를 확인해 갖고 임원이나 주요 주주들이 주식을 팔았는지 샀는지 그다음에 또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지분율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최대 주주나 기관 투자가들이 지분이 감소하면은 악재로 보시면 되는 거죠. 지분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호재로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분이 감소하는 종목들은 탈락하는 거죠. 지분이 이제 증가하는 회사들은 종목 선정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제 대상 관심 종목에 편입시키는 거죠. 최대 주주가 지분을 계속 사는 회사들은 좋다는 거죠. 자기 회사가 좋기 때문에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다음 8단계. 8단계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 회전율을 확인합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외상과 재고 자산이 계속 많아지면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회사는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 외상이고 재고 자산이 계속 늘어나면은 이 회사는 망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회사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 비중이 크고 3년간 계속 증가하면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포인트에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9단계는 이제 이분이 앞에 이제 체크포인트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 생각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왜 해야 되냐면은 어차피 판단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이유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매수 이유하고 또 매수가는 얼마로 하고 또 매도가는 얼마 하고 매도일은 언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매도 D데이, 만약 일정이 픽스돼 있으면 무슨 뭐 정치 관련주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실적 발표일이라든지 투자 받는 투자일이라든지 그런 D데이가 있으면은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확신이 들면 주가가 일정 상태에 급등했더라도 이제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이제 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특별함이 없을 때, 종목에 이제 메리트가 없으면은 매수 보류를 하고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 이분이 이제 요 샘플 종목으로 선정했던 종목이 효성 OMB입니다. OMB. 효성 OMB는 이분이 이렇게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작성표를 하고 이분이 내 생각을 정리했는데 매수 이유는 7개를 작성을 하셨어요. 3.5% 높은 시가 배당률과 배당까지 4개월이 남음. 이분이 이게 아마 6월 결산인 것 같은데 한 2월 달에 투자 분석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6월 장마 테마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 테마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었고 당좌 비율과 유보율이 높아서 무상증자 가능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10% 수준의 낮은 부채 비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리적 지지선인 1만 원이 이제 지지되고 있었고 또이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가격이 만 21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한만원 이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보다 싼 가격이었고 근데 이제 보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의 감소 또 동종 업종 대비 낮은 매출 채권 회전율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이제 매수하기로 매수위가 더 많기 때문에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매수 희망가는 1만 원 매수 희망일은 분석 다음날 매도 희망가는 12,000원 이렇게 설정하시고 매도 희망일은 2018년 6월 중에 매도하기로 이렇게 딱 표를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효성 OMB의 이제 2018년도 차트거든요. 2월 달에 이제 이 회사 차트가 요게 이제 무상증자가 실행이 돼가지고 요때가 이제 무상증자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상을 아주 정확하게 하신 거죠. 유보율이 많아가지고 무상증자 나올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신 거죠. 이분이 요때 투자하셔갖고 6,797원대 그러니까 아마 바닥 부근에 투자하셔가지고 원래는 6월달 이때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5월 초에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 이제 뭐 남북 경협 그런 테마주도 걸리고 무상증자 테마도 걸리고 해갖고 6,700원짜리가 최고가 19,950원까지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이 나와가지고 주가는 무려 200%의 상승이 나온 거죠. 이분은 뭐 아마 200%는 다 수익을 못했겠지만 그래도 뭐 절반 정도만 수익하셨다 그래도 한100% 수익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OMB 분석표에 9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10단계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PBR을 확인합니다. PBR은 이제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눠가지고 기업이 만약에 파산을 하더라도 얼마씩 주주들한테 배당금이 나눠지는지 요게 이제 PBR이 1배 이하면은 시가 그러니까 주식 주가가 싼 편이죠. 왜냐면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눴기 때문에 1 이하면은
주주들한테 다 배당이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 0.5다 그러면 PBR이 그러면 주주들한테는 지금 주가보다는 두 배나 많이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안정적인 지표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이 효성 OMB는 최근에 이제 성과가 난 종목이고 예전에 이제 삼목 뭐 S폼 같은 경우는 미래의 퍼가 한 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도 매수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올렸다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은 투자 노하우를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이란 책을 이렇게 작성을 만들어서 지금 출판을 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인 투자가로서 한번 이분의 투자법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뭐 홍보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을 했었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주식을 전업 투자하지만 직장인들이 이분의 투자법을 배워서 하시면 직장 다니면서 이제 자본 소득도 추가로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재테크의 비법을 여러분들이 보유하실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제가 이제 알려드린 이 마법의 종목 선적 분석표 10단계라도 확실히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기업을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실패는 줄이고 성공 확률은 높이실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분의 이제 매매 원칙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 매매 원칙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분의 매매 원칙도 한번 알려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매매 원칙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